키오스크 앞에서 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술 먹으면 오지랖이 엄청 넓어져요. 그래서 먹다가 국수 바로 끊고 달려가가지고 너무 하소연하고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어른분들은 없으셨나요? 너무 많죠. 뭐 택시기사님분들은 너무 부지기수고 술 먹다 보면은 갑자기 나한테 또 하소연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근에는 저희 집 주변 사는 용환이 형이랑 술 먹다가 마지막 차수로 국수집 가서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많이 취하신 나이 드신 이제 아버님 세대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었어. 거의 할아버님 키오스크였어. 근데 내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. 어르신분들은 키오스크 사용을 잘 모르신다, 그래서 직접 주문하는 걸 좋아한다,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오시자마자 여기 국수 하나 주세요 이랬는데 사장님이 아 거기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면 돼요 이래서 키오스크 앞에서 막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술 먹으면 오지랖이 엄청 넓어져요. 그래서 먹다가 국수 바로 끊고 달려가지고 주문 같이 도와드릴까요? 이거 누르시면 되고 누르시면 되고 하면서 도와드렸어. 나 회 먹고 싶어 회!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장님 근데 여기 회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회 국수가 있는 거야. 사장님 여기 이 중에 회 국수는 있는데 회 국수 괜찮으세요? 이러는데 그냥 회는 없어? 이러시는 거야. 내가 이제 또 여쭤봤지. 사장님 혹시 여기 그냥 회는 따로 판매 안 하죠? 이래서 없대. 그래서 회냉면 시켜드릴까요? 이러는데 그래 그거라도 먹지 마고 이제 선택했어. 이제 카드를 결제하시는데 안 되는 거야. 근데 카드가 진짜 거의 유희왕이었어요. 카드가 한 10개 있어. 신용카드가 찍었는데 안 돼.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돼. 탐정카드야. 이것도 안 돼. 근데 난 이제 오지랖이 넓어지니까 이거를 내가 사드리는 게 좋을까?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마지막 함정카드 탁 했는데 바로 이제 되더라고 결제가.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국수 먹었어. 국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테이블에 앉으시는 거야. 이제 왕년에 본인이 야구선수였다 유명한 야구선수였다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야구선수 생활 시절 이야기를 엄청 오래 하셨어요. 다른 손님들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야. 아 저 학생들이 괜히 이거 말 걸어가지고 진상짓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이제 손님분들 중에 또 이제 착하신 분들이 오셔서 학생 너무 말 저거 해주지 말고 아버님 따로 드세요. 이분들 따로 음식 식사해야 되니까 따로 드세요 이러시는 거야. 근데 난 또 그게 또 마음 아픈 거야. 그래가지고 저희 이런 거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버님이랑 그냥 잘 이야기하겠습니다. 식사 나오면 따로 먹겠습니다 이랬어. 식사 나올 때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식사가 나왔어. 그 아버님이 편냉면을 이제 앞에다 이제 두시고 이제 같이 드시는 거야. 드시면서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그 아버님도 완전 만취하고 계셨었거든요. 내가 볼 때 야구선수도 아닌 것 같아. 그냥 나온 이야기 같아. 약간 내가 왕년에 이거였다 저거였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. 많이 취하셨어요. 회냉면을 아예 안 드시고 이야기만 20분 동안 하시는 거야. 우리 이제 먹고 있다가 거의 체했죠. 가뜩이나 우리도 술 먹었는데 아버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래서 이따 먹을게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나랑 용환이 형이랑 이렇게 먹다가 눈 마주치고 초스피드로 먹은 거지. 이제 다 먹어버리고 저희는 이제 다 먹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같이 나오시는 거야. 아버님 그거 안 드세요? 그래서 아니 그냥 마중 나오는 거야. 배웅하려고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이랬어. 나는 담배를 안 피고 용환이 형은 담배를 펴. 그래서 용환이 형이 이제 마지막 담배 피고 가자. 용환이 형이 담배를 딱 이제 물었는데 아버님이 나오셔서 담배 하나만 줄 수 있어? 이래가지고 용환이 형이 참다가 아이 그래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이랬는데 담배는 좀 이러는 거야. 아 그치? 하고 이제 아버님 들어가심. 왜냐면 중간중간에 생략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님이 중간중간에 화를 내셨어요. 또 화낸 게 약간 우리한테 화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에 북받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네 이런 거 알아 이러면서 이제 화내셨어. 그래서 우리도 좀 지쳤었죠.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담배 하나만 해가지고 이제 용환이 형도 이거까지는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담배는 좀 이랬더니 이제 그 아버님도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가버렸어. 근데 우린 좀 무서웠어. 따라올까봐. 우리 이제 집 갈 건데 따라올까봐 좀 무서웠어. 그분이 우리한테 한 잔 더 하자 하셨거든요. 바로 도망갔습니다. 부장님 식사를 넘어섰지. 부장님은 그래도 잘 보이면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생전 처음 뵙는 분이고 왕년에 야구선수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진짠가 싶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하고 검색해봤어. 나오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랬었죠.